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석진이의 세계 일주 계획표이다. 여행할 나라를 모두 찾아라. 다 찾아야지 정답이죠? 엄청 많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많은데? 야, 인간적으로 겁나 먼 왕국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있다. 야, 아람브라도 있어, 아람브라. 저기 라라랜드는 안 돼요? 안 실제로 되죠. 있잖아요. 실조라는 나라만 되겠죠. 와칸다 대 와칸다? 이거 와칸다 신경 쓰이지. 와칸다 포에버. 리탈리아 돼요, 리탈리아? 아, 두 분 법칙 적용합니다. 스위시 돼요, 스위시. 스위시? 스위시. 스위시? 되겠지. 스위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왕국 돼요, 왕국? 어?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이 뭐야? 브리티스. 오케이. 방콕 시는? 방콕 시? 원어민 발음으로? 방콕. 방콕 시. 사디카 방콕 시. 사디카 방콕 시.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만 연결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대각선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주인이 랜드는요? 안 돼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해봐요. 누구야? 누구야? 저요. 되게 잘한다. 정황주 씨? 아홉 개. 아홉 개. 말씀해 주세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대박. 나이지리아도 있구나. 나이지리아가 있어. 아, 났어? 아, 더 있나 보다. 더 있다. 더 있어. 이러면 이제 주워 먹기 찬스죠. 아, 아, 아닌데. 또 눌러도 돼요? 네, 해볼게요. 다 받아 적었지? 네, 다 적었지. 일단 받아 적어야 돼. 받아 적어야 돼. 어, 속기로, 속기로 네, 받아 적어. 네, 아홉 개 적었어. 어. 이런 건 받아 적어놔야 돼. 잘하고 있어. 난 리탈리아만 봤지 이탈리아 못 봤어. 리탈리아? 부음 법칙이 적용된 이탈리아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난 뉴욕 찾았는데. 뉴욕 아니야? 뉴욕 아니야? 원어민 발음 뉴욕이죠? 뉴욕. 아, 뉴욕. 그쵸. 방콕시 뉴욕. 방콕시. 방콕시 뉴욕. 뭘 빠뜨렸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셔야 돼요. 저도 잘 참고 있어요. 아. 정황주 씨. 네? 정황주 씨. 라오스. 라오스 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10개 또 있나 봐. 나 라오스를 여태 못 찾고 있어 지금. 라오스가 있어요? 라오스가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밑에 세 번째. 어디? 밑에 어허. 세 번째? 라글방이잖아. 거기서 라 위로 올라가라고. 아. 그지? 정한주 씨가 몇 개 했죠? 지금 열 나라 했나요? 네. 지금 열 나라보다 더 많다는 얘긴데. 아, 진짜 어렵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있다고? 다 적었지? 너 다 못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게 하나 추가가 돼서. 틀렸다. 이거를 추가를 했어요. 정한 씨가 몇 개 했죠? 지금 열 나라 했나요? 저기 저 나라가 있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처음 들어. 제가 나라에 있는 쪽은 약한데. 아, 그래? 아까 전에 10개 하셨던 거예요. 10개? 그래요. 지금 답답하시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아니요, 아니요. 어! 자! 제가 센 거는 11개였는데 좋아요. 10개가 마지막이었어갖고 큐! 라오스,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아 죄송합니다. 저 라오스 두 번 적었습니다. 저 라오스 두 번 적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신종 수법이네요. 두 번 적어놓고 11개로 늘리기. 네. 하나 싸움인 것 같아, 그지? 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가 보이긴 하는데 저기에 저 나라가 있나 모르겠어. 뭐예요? 아닐 것 같은데. 저 그치?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나? 제가 나라 이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아 그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아프리카의 나라야. 뭐냐? 위로 시작하는 나라는. 같은 글자 지우면 무슨 그 붓기 나오나?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아시. 어? 지금 발견한 걸 나라들 다 지우면? 그렇게 꼬은 문제라고? 그럴 수 있어. 왜요? 어, 진짠가 봐, 되나 봐. 어? 그거를 다 지우고 나면 남는 나라인가 보다. 그지? 예민한데? 진짜? 예민해. 형, 빨리! 언제 다 쓰고 있어? 아우 저 힘들긴 이렇게 하나씩 거.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지우기만 해. 눈으로 한 번. 제가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아,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어? 아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아,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어? 아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어? 아 도시는 안 되죠. 도시? 도시 뭔데요? 저 나가서 한번. 대박. 말도 안 돼, 이걸 발견했다고? 야, 아니 아까부터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말하면서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잠깐만요, 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아 그게 마지막. 글자가 되는구나. 라오스. 몇 개예요? 지금 여기까지 10개요.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장치라! 장치라! 다 해서! 장치라! 하나 더 있어. 장치라! 다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세어보세요.
네, 여기 글씨까지 쓰고. 몇 개 나라? 11개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토고입니다, 토고. 어, 나 뺏길까봐. 야, 어떻게 이걸 토고. 저 그려보니까 토고가 된 거야. 야, 깜짝 놀랐다. 어떻게 맞췄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힌트가 왔는지. 아무리 찾아도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냥 모양대로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 문제. 아, 모양대로? 네. 근데 그거를 크게 이어서 보니까 토고란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도시는 안 되죠라고 했던 건 왜 그런 그건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이게 대충 짜맞췄을 때 도쿄인 줄 알고. 도쿄. 네. 도쿄. 오. 네. 근데 제대로 칼을 맞춰서 해보니까 토고가 나왔어요. 처음에 잘 푸네. 그러니까 지금 독주하고 계시네. 방금 전에 이거를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형이 옆에서 그 언제 그리고 있어 이랬거든요. 못 됐다. 그래서 어 이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이게 맞아. 둘이 궁합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저는 힌트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칸만 그려서 지우어 보면 좋겠는데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서 자기 복사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제 그리냐라고 했는데 약간 좀 대화가 안 통했는데 그걸 그렸다면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죠. 네. 네. 아, 참 착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확실한 건 둘이 오늘 이후로 대화 더 없어집니다. 잘 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창진 씨가 또 독주합니다. 잘 풀었어요.